뭐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뭐 오늘 주제가 이제 거의 8년간 방송하면서 이제 받았던 오해. 이게 오해라기보다는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일 뭐 최근에도 그렇고 꾸준히 받아왔던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게스트 분들이 오시면 이제 왜 핸드폰만 쳐다보냐. 이렇게 그게 되게 불편했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말이 본인이 뭐 이렇게 시청자단 예의가 아니다 그러는데 본인 그리도 예의가 아니야. 막 반말 찍찍하고. 그럼 저는 바로 그냥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런 걸. 그런 오해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시청자분들 특히 이제 뭐 애드기 같은 경우로 왔을 때는 방송 중에 직접 읽어 얘가 좀 거리가 멀어서 안 보여요. 이 채팅창이. 저도 노안이라 이렇게 서로 이제 근데 안 보이는데 이제 말로 설명할 타이밍보다는 중간중간에 보면서 핸드폰을 바로바로 답글을 해야 될 상황도 많아요. 질문 중에 보면 시청자들 질문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청자들을 뭐 무시한다거나 시청자들한테 뭐 이렇게 어수선함을 뭐 주기 위해서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적인 선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밑에다가 또 뭐 아이패드 놔둬도 똑같이 왜 밑에만 쳐다보냐 그랬어요. 옛날에 누군가는 그게 채팅창이 있는데 또 이것도 베스트 중에 하나인데 어떤 악기 리뷰를 하면은 내가 쳐도 그 소리가 날까? 난 오해. 아, 저 기타가 진짜 저런 소리가 나는구나. 내가 치면 저런 소리가 나는구나. 요런 오해 하나. 이건 관점의 차이예요. 또는 어떤 분은 저것은 조플생이가 치니까 저런 소리 나지 우리가 치면 절대 저런 소리 안 난다. 요거 두 가지 오해. 사실 둘 다 정답이면서 둘 다 오해예요. 첫 번째가 내가 사면 저 소리가 난다. 이것도 오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손맛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이펙트에 대한 세팅에 대한 노하우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방송 송출할 때 메이크업이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그 메이크업에 대한 노하우도 좀 있어줘야 그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다 사면 무조건 저 소리 안 나요. 그거는 날 수가 없어. 겉으로는 딱 1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지만 그 1이라는 숫자를 보여주기 위한 뒤에는 엄청난 여러 가지 변수들, 노하우들이 그 안에 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면상으로 어떤 모습을 딱 보는 것 뿐이지 그 표면적인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공간에서 뒤에서 여러 가지 공정 작업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미처 다 파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내가 그걸 다 오픈해도 여러분들이 다 그걸 어느 정도 아 이렇구나 정도지 그걸 소화할 수도 없고 똑같이 그런 소리를 만들 수도 없어요. 제 소리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가도 힘들 거예요 아마. 왜냐면 손가락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반대로 오해는 내가 치면 저 소리 안 나요. 여러분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것도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소리하고 똑같이 난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손가락으로 뭐 터치를 하고 이펙트 한다 해도 제가 완전히 희한한 막 그렇게 요술을 부르지는 않아요. 마법을 부르지는 건 아니에요. 그 기타는 그 기타에서만 낼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내는 거지 그게 뭐 없는 소리를 제가 창출해 가지고 뭐 기가 막히게 그럴 수는 없어요. 평균치 이상으로 제가 연주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지 진짜 뭐 1,000만 원짜리 하이엔드 기타나 뭐 저가형 입문자용 기타 치면 확실히 소리 차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타가 하이엔드처럼 나요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이 기타는 이 기타의 그냥 가격 내에서 낼 수 있는 거의 뭐 맥시멈 그냥 최상의 어떤 컨디션으로 딱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운동선수라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정말 컨디션이 좋은 거야. 그런 상태에서 운동 경기를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게 최상으로 컨디션을 하고 연주자 좋고 이펙터 좋고 이펙터 세팅 잘하고 후보정 잘하고 하면은 아 저런 소리가 나는 거구나 그런 걸 참고로 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저거는 조급성만 되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공부를 하고 하면은 똑같이는 될 수 없겠지만 그런 성향의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이라든지 사운드 연구를 하시면 그런 성향의 연주는 충분히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 게 좀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톤 메이킹도 실력입니다. 실력. 네, 그것도 실력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둘 다 정답이면서 둘 다 오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유튜브의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 이것만 하면 기타 잘 칠 수 있다. 며칠 만에 기타 이거 일주일 만에 마스터할 수 있다. 일주일만 이거 하면 뭐 이거 잘 칠 수 있다. 이런 거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건 진짜 다 오해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가끔씩 재밌으라고 요것만 하면 뭐 잘한다 펜타 뭐 촥 하고 펜타에 이렇게 했는데 펜타에다가 뭐 프로치 반응 노트를 넣어주면 멋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정답이면서 큰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만 하면 진짜 잘 쳐져요. 그거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닌데 그건 많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정말 잘 칠 수 있어요. 일주일만 이거 하면은 잘 칠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만에 그거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요. 펜타 막 치면 처음에 제가 이를 보려요. 딴 따라 갖고 되게 막 뽕짝 갖고 이렇게 하죠. 여기다가 제가 살짝 양념 넣어볼게요. 싹싹싹 넣어보고 이렇게 뭐 어프로치 반은 노트를 해보고 밴딩 비브라토라는 멋있게 쫙쫙쫙 해보고 하니까 어때요? 펜타가 되게 멋있어지죠? 어때요? 참 쉽죠? 이렇게 바블로스 같이 예. 바필성처럼 딱 이제 바바지처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 자체는 그 허위가 아니에요. 다 진실이에요, 진짜로. 그것만 하면은 진짜 그렇게 잘 치게 되고 누구나 있어 보이게끔 좀 품격 있는 연주를 할수 있게 돼요. 근데 그건 많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죠? 아무리 열심히 연습해도 난안 된다. 거기에서 우리가 큰 함정이 뭐죠? 그 아무리까지 우리가 안 해봤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안 느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아무리 연습해도 전안 돼요. 근데 아무리까지는 안 해봤어. 아무리까지. 그거 똑같은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만 하면, 이것만 하면 기타 잘칠수 있는데, 근데 그 이것만에서 나오는 그 내용 자체가 정말 어려워요. 실시간으로 타임라인 상에서 막 백킹 틀어가는데, 즉흥적으로 내가 그 코드 파악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내가 느낌나게 슬라이드를 하고, 그 손맛이라든지 디테일함들, 이런 것들을 다할수 있냐? 그게 힘들어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방송 보고, 나도 해봐야 되는데 했는데, 왜 조필성 멋있게 되는데 내가 왜 그럴까? 이 차이가 사실 그 자잘한 그 디테일이 엄청나게 어려울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능적인 거, 기술적인 내용만 여러분들 유튜브를 볼수 있어요.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면들만 유튜브 상으로 슬라이드 넣어라. 기술적인 테크닉, 그죠? 그리고 박자 맞춰라. 기술적인 것들. 그리고 스케일, 펜타음 넣어라. 이론적인 것들. 그 기술적인 것들이에요. 기술적인 것들. 기능적인 것들만 담길 때는 그냥 그는 기능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품격은 뭐냐면 여기서 품격이 좀 틀리죠.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거랑 제가 앞에서 시범 보이는 거는 뭔가 모르게 더 품격이 있죠. 뭔가 더 있어 보이고 거기서는 뭐냐면 디테일에서 나와요. 디테일. 디테일이 바로 품격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영상으로 안 나타나요. 그게. 나타날 수가 없어. 그럼 연주 하나하나를 내가 다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럼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한 박자마다 끊고 설명을 해줘야 되고 한 박자마다 연주 끊고 그러면 설명이 될 수도 없고 들어봤자 여러분도 그게 뭔 느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것들, 기술적인 것들은 말 그대로 누구나 어느 정도로 금방금방 할수 있는데 그 디테일함들, 그 럭셔리한 것들, 품격은 그 디테일에서 나타나요. 똑같은 박자라도 좀 뒤로 밀리게 레이백 주고 똑같은 밴딩이라도 좀더 타이밍 빨리 줄 거냐, 늦게 줄 거냐, 비브라토라도 그냥 그렇게 줄 거냐, 격하게 줄 거냐, 살짝 줄 거냐, 슬라이드를 주더라도 좀팍줄 거냐, 박자 있는 슬라이드로 줄 거냐, 끊어먹을 때 딕션들 있죠. 슬라이드 페이드아웃 시킬 거냐,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나뉘어져요. 정말로 디테일하게 나뉘어지거든요. 그런 디테일함들이 럭셔리하게 나타나는 건데, 이거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채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여러분도 기타 잘칠수 있다. 내용적으로는 맞겠지만 여러분들이 딱 오해하기 좋은 게 뭐냐면 그 이것만이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아, 똑같아요. 이것만 할수 있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길을 건너야 돼. 근데 아무것도 없고 다리도 없고 밑에는 낭떨어지야. 낭떨어지야. 이 건너기만 하면 저기 갈수 있다? 너도 저기서 정말 멋있게 살수 있어. 이 강을 건너면, 이렇게 말하면 낭떨어지가 됐든 강이 됐든 건너면 돼. 근데 그 건너기가 힘든 거예요. 점프력이 그만큼 있어야 돼. 엄청나게 하체를 단련해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 그거예요, 그거. 아, 요것만 건너면 너 저기 갈수 있는 건데, 이건 많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랫동안 기타를 치고 가르쳐보고 하면서 느꼈던 게 인생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멋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꽂히는 거죠. 아, 진짜 저거 해보고 싶은데고요. 다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알고 가시면 돼. 그게 디폴트예요. 초보자분들이 뭐 하는 거뭐 연주하다 보면 3년은 6년은 되게 멋있잖아요. 막 되게 리드미컬하고 막 화려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디폴트 이게 공장 출고됐을 때 디폴트 상태가 뭐냐면 4연음이에요. 4연음. 애초에 태어날 때 우리는 4연음으로 태어났어요. 공장 출고 딱 상태가 유틸리티에 어떻게 되냐면 4연음으로 옵티마이징 돼서 우리가 출고가 됩니다. 하고 응애 하고 태어나요. 응애도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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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4연음으로 하고 응애 태어납니다. 뭐 스윙감 있게 응애 응애 이렇게 안 태어나. 3년은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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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응애 안 해. 우리 다 사연음으로 응애 이렇게 태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간호사가 거꾸로 들고 엉덩이 때릴 때도 사연음 하나 둘 셋 넷 때리지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안 해요. 스윙은 따따따따따 이렇게 안 때려. 따따따따따 이렇게 안 때려. 셔플 따따따따따 이렇게 안 때려. 사연음으로 따따 때리지. 절대 우리는 디폴트가 공장독 출고가 4연음입니다. 그러니까 3연음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일단은. 화려하잖아. 3연음 멋있고, 막. 아주 빠르지도 않은데, 막 되게 멋있어요. 리드미컬하고. 솔로인데, 막 리드미컬에 막. 하,
하려고 그랬더니 어려워. 공장 출고가 4회 넘으로 출고돼서 그래. 너무 원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래 어렵습니다. 3년은 6년은. 멋있는 건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쉬울 거라는 것 자체를 오해를 하지 마세요. 기타는 원래 시작부터 다 어렵습니다. 알아야 할 것도 특히 이제 뭐 기타 같은 경우는 일렉 기타 같은 경우는 입문할 때부터 장비도 알아야 되고 막 한꺼번에 알아야 될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 그러잖아요. 기타도 좀 이상하게 내가 마음에 드는 기타는 비싸. 그죠? 이상하게 내가 사고 싶은 이펙터들은 다 비싸.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좀 그나마 좀 싼 게 기타 줄 이런 거 이런 거예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있어 보이는 뭐 스트랩 있잖아요. 기타 스트랩. 하, 가죽이야. 막 하, 이상하게 그게 눈에 간다. 근데 비싸. 하, 비싸. 그리고 또 이상하게 또 내가 막 하, 진짜 사고 싶은 기타는 또 품절이야. 또 막 그날 따라 그래. 또 이상하게 그런 제품들은 또 소량 입고래. 지금 주문 넣으면요 2-3개월 있다가 입고 돼요. 어때요? 그렇게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 드릴까요? 이렇게 꼭 이래. 꼭 소량 입고래. 소량 입고 꼭 마음에 드는 거는 소량 입고라 그러고 꼭 들어와도 한참 있다 들어와. 진짜 짜증나게. 그리고 타이밍 봐가지고 깜빡 잊고 또 딱 전화해 또 했더니 아 방금 다 솔드아웃 됐습니다. 꼭 이래요. 꼭 이상하게 그래. 그래서 늘 이런 것들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아까 같은 디폴트로 들어온 4엔음을 우리가 3년은 6년은 옵션 추가해야 되잖아요. 그럼 노력을 지불해야 돼. 그래야 옵션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옵션 카본 3년음, 네, 티타늄 6년음 뭐 이런 거 옵션 추가하려면 어쩔 수 없이 노력을 그때는 해야 돼. 좀 좋은 건 돈이 안 들어. 대신 시간이 좀 들지. 또 짜증, 고통, 스트레스가 좀 지불될 뿐이지 하여튼 다 지불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노페인, 노게인입니다. 네. 그리고 뭐 그래도 유일하게 좋은 거는 그래도 싸고 좋은 거는 이런 유튜브 있다는 거 요거는 진짜 좋아요. 인생하고 좀 다른 거 얼마든지 제 입으로 좀 말해 그렇지만 나름 되게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타 치는 분들의 아주 유익한 뭐 놀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껏 놀고 여기서 아재 개그도 하고 그런 거죠. 뭐 좋은 정보 진짜 꿀 정보 진짜 어디 대학교에서도 배우기 힘든 그런 정보들도 많이 얻어가고 하여튼 또 하나 오해가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기타 잘 치는 법 알려주세요. 요거 질문 이게 사실 이게 베스트 1입니다. 사실 제일 많은 질문 중에 기타 잘 치는 법 버금가는 질문이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석주 잘하는 법 이런 거 스케일 빨리 외우는 방법 이런 거 사실 이제 스케일을 좀 외우는 방법이 약간 팁이 있고 꿀팁도 있고 약간의 메카닉적인 원리를 통해서 석주를 좀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레슨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을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효율성을 배우기 위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은 좋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연습하려면 이런 게 좀 가장 효율적이야.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레슨을 받잖아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큰 틀에서는 기타 잘 치는 법, 속주 잘하는 법, 요거를 한마디로 딱 말하기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거에서 유튜브에도 뭐 이런 게 있죠. 이것만 잘하면 속주 잘한다. 속주 잘하는 팁. 이게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것도 그것도 팁을 보시면서 아 이거 메카닉을 좀 이해하는 쪽으로 포커스 맞추지 아 이 팁을 포커스 맞추시면은 여러분들 헛된 거 연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 잘 치는 법 이런 거 없습니다. 애초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뭐 알아야 돼요. 피지컬도 돼야 되고 이론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딱 두 가지인데 이론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고 피지컬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에 모든 것을 다 내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모든 걸 내포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내포해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답을 얻고자 질문하시면은 오히려 답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팁을 드리자면 어떤 질문 같은 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아요.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잘 치는 법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기타 잘 치려고 하는 것 과정에 그런 마음에 들게 하는 어떤 요인이 있을 거잖아요. 뭔가 막혔을 때. 내가 해봐야 알아. 연습을. 기타를 배워봐야 알아요. 그걸 배우다 보면은 아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질문한다고 그러잖아요. 뭘 알아야 단계까지가 일단은 가줘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질문이 조금은 더 디테일해지고 구체적이 될 수 있어요. 현실적이고 실전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답을 굉장히 더 구체적으로 좋은 답변을 갈 수 있어요. 이게 아무리 좋은 선생이라도 아무리 잘 설명하는 사람일지라도 질문이 뿌하면 답변을 드리기도 뿌예요. 예전에도 뭐 어디 유튜브에 유명한 기타리스트들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있더라. 어떤 이제 뭐 기타 인터뷰하는 사람이 기타 잘 치는 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는 유명한 뭐 존 페트루치, 뭐 조세 트리아니, 뭐 잭 와일드 막 엄청나게 있더라. 대부분 그냥 practice. 어떤 사람 욕을 하면서 막 F practice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연습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질문이 어떻게 하면 기타 잘 치려고 하는데 연습. 근데 질문한 사람 심정은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어떤 기발한 뭔가 있을 걸 했는데 연습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연습은 여러분들이 그 질문하신 분들이 어떤 기발한 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기타 잘 치는 법 그런 거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찾는 것보다는 빨리 여러분들이 그 상황 그러니까 연습을 해가지고 내가 뭘 알아야 질문할 수 있으니까 뭘 알아야 단계까지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해력이보다는 아 이제 뭐 노래 같은 거 그 어떤 거 연주해서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간 놓을 뿐더러 이걸 카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시간이 제가 거의 저도 한번 날 잡아가지고 제 브이로그 한번 찍어서 업로드 하고 싶긴 한데 저번에도 한번 시도하려다가 내용이 너무 재미없어. 하루 종일 레슨만 합니다. 그냥 운동 잠깐 하고 와서 토베니 응가 치우고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레슨 오면 레슨 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전날 뭐 방송했으면 편집하고 또 뭐 레슨장 오면 또 레슨하고 또 편집하고 편집 끝나면 업로드하고 업로드 해놓으면 또 쉬는 시간에 썸네일 만들고 또 레슨 오면 레슨하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멤버십 영상 찍을 시간 되면 찍고 그것도 해놓고 또 그 악보 그렸으면 그게 또 연관 악보 그리려면 또 그리고 있고 그러고 있다가 다 레슨 것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집에 가요. 그리고 또 다음날 와서 또 통에 똥 치우고 와서 또 레슨하고 그 다음 그 어디 했던 거 못한 것도 하고 또 있다가 또 힘들면은 바닥에 누워가지고 아 이러고 있다가 유튜브 한번 보다가 아 이러고 있다가 일어났다가 또 작업하다가 레슨 이렇게 오고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커버할 시간적 여유가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저작권 때문에 되게 힘듭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엄청나게 제가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저작권 때문에 안 돼요. 저작권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상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사람이 이게 노력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한 곡 하면은 그 전에 했던 다른 앞에 실시간으로 했었던 그게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편집에서 그 날리기도 좀 아깝고 제 노래도 저작권을 걸려가지고 리메이크로 걸릴 때가 있고 저번에는 이제 원본 음악을 저 그 BGM 틀어놓고 오프닝 할 때 했더니 저작권 자체가 다 빨간 딱지 다 빨간 딱지는 아니고 그 빨간색으로 그 광고 못 건다고 딱 그대요. 불충분 딱 뜹니다. 일일이 그것도 내가 또 내 거야 내 거 하기도 귀찮고 이제 진짜 지쳤어. 리메이크만 그냥 아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저작권 살벌합니다 요즘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연주곡 같은 거 이렇게 막 피드백 받고 그러고도 쉽죠. 근데 그게 저작권이 엄청 센 게 잘못하면 걸려요. 뭐 특히 오디오 소본이라든지 이런 거 걸리잖아요. 아예 통째로 날아갑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단 몇 초라도 디즈니랜드 거 만약에 이런 거 디즈니랜드 음악 같은 거 걸리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채널 자체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만큼 위험해요. 그러니까 뭐 일부 어떤 그 이제 막 시작하는 유튜브는 모르고 이제 하겠지만은 이게 저작권의 무서움을 여러분 한번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엄청 세요, 저작권이. 그러니까 오디오 스폰, 특히 센 음악들이 있어요. 통째로 그 영상 아예 송출도 안 돼요. 편집도 안 돼요. 리메이크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여러분들 그 연주의 그 제가 피드백을 어지간한 막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연주를 보고 좀 제 연주 좀 봐주시고 했는데 대부분 커버곡 잃어버리면 그때는 제가 당황하죠. 예. 어떤 분들은 또 저작권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작권 걸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본인 채널 운영하실 때는 그게 안 걸려요, 이게. 근데 좀 몇만 명 되는 채널에 그 들으면 그게 딱 걸려요, 그게. 이게 악의적으로 한 게 아닌데 이게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냥 연습용 백킹 트랙인 걸로 연습한 거 피드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시간으로 그거를 소리를 차단하고 제가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아 진짜 그게 까다롭습니다. 하여튼 예전에 제가 그 원더우먼 OST를 기타로 편곡해 가지고 올린 거 있거든요. 뭐 리메이크로 되겠지 하고 작게 약간 살짝 멋있게 원더우먼 사진을 그것도 조그맣게 살짝 제 연주에다가 옆에 살짝 걸어놨어요. 이렇게 업로드하고 하는 순간 경고가 쫙 날아갑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 너 이거 업로드 계속 할 거야 말 거야 이게 경고 딱 뜹니다. 뭐지? 음악도 다 리메이크고 내가 다시 편곡한 건데 알고 보니까 그 사진인가. 사진 딱 빼고 모자이크 처리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그냥 안 해야 돼. 그냥 안 하고 그냥 딱 하니까 딱 되더라고. 이것도 일이에요.
또 쉬려고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옵니다. 와가지고 지 쓰다듬을 해요. 배 위로 올라와요. 배 위로 올라와서 의자를 제가 제끼고 이렇게 살짝 누워있으면 이 배 위로 올라와서 이거 배에서 꾹꾹이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 발톱이 좀 날카로우니까 이 배를 다 찔러요. 그러면 샤워하려고 보면 여기 쪽에 따끔따끔합니다. 보면은 피 빵꾸가 뻥뻥뻥뻥 수도 없이 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얘 발톱 못 깎습니다. 얘는 불가한 고양이에요. 그지 토베나? 응? 저렇게 또 사람 또 그윽하게 쳐다봐요 또 토베나. 토베나 잘 쳐다봐요 또 부르면. 얼굴은 진짜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그지 토베나? 앉아야지. 아이고 토베나. 아이고 좋디야. 왔다 비비지 마이. 겁나 무겁습니다. 약간 중대형 묘여가지고. 쳐다본 거 보세요. 녹지 녹아. 이 맛에 고양이 키우긴 합니다. 토베나. 이거 재밌어요, 이거. 사람 이거 딱 머리 박고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얘. 이걸 되게 좋아해. 토베나. 아이고, 진짜. 이 맛에 뭐 키우는 거지, 뭐.